네, GS 리테일 영업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채용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조건은 굉장히 후하다고 볼수 있어요. 일단 뭐 4년제 대학 졸업자나 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분들이면 다 지원하실 수 있는데, 학점 부분이 회사에서 이제 공지한 부분을 보면 졸업 평점이 5.0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3.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후하다고 볼수 있고요. 5.0으로 환산을 네, 그렇게 한다고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가 우수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우수하다는 거를 뭐 서류나 면접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서류상에서는 저는 조금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면접상에서는 진짜 나는 서비스 마인드가 좋습니다. 아무리 강조하는 것보다 그 지원자가 보여주는 인상과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딱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예가 저는 우리 최지원 선생님이 아닐까. 왜 그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지원자가 나와도 항상 공손하게. 아, 저는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공손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공손하게, 그러니까 마음 다치지 않게 잘 보듬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최지현 선생님의 어떤 방송들을 쫙 보시면 아, 내가 저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 따라했다가 떨어지면 큰일 네, 나겠는데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예. 칭찬 감사합니다. 일단은 근데 선생님은, 서비스 마인드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두 가지를 가지고 볼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컨텐츠고 하나는 이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라는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나의 하나의 스토리 혹은 아니면 면접. 가끔씩 이제 그런 관련된 사례를 쓰거나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말 좀 서비스 마인드가 뛰어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고객 최우선주의를 좀 실천하고 있다는 느낌. 자기가 뭐 카페에서 일을 했던 어떤 장소에서 일했던 경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있긴 있는데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의 모습에서 좀 서비스적인 어떤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좀 고객을 감동시켜봤던 경험이라든지 고객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서 고객 입장을 좀 대변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매치가 돼야 된다. 저도 이제 하는 단골 질문이 있어요. 네. 여태껏 이제 서비스 직무 경험을 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컴플레인 응대를 해봤는지,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데요. 그게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다, 혹은 네. 내가 직원으로서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냥 내용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마인드가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학생 회장님 더 계속 채용과 관련된 얘기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GS 리테일은 제가 최근에 신문을 좀 봤었는데 네. 약간은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은 채용이 조금만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최저시급 문제라든지 요즘에 약간 경제 환경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상하반기 연 2회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졸 공채는 뭐 S1, 그다음에 초대졸 공채는 S2, 그다음에 고졸 공채는 S3,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형태로 좀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S2와 S3 같은 경우는 GS 슈퍼마켓 채용이 좀 한정된다는 것도 잘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면접은 1, 2차 정도 나누어지는데, 대체로 좀 보게 되면은 1, 2차 이 면접 난이도 되게 높지는 않다. 예, 높진 않고 대체로 약간은 평이한 정도 수준의 질문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수준의 준하는 질문들을 잘 준비하시면 되는데, 특이점이 있다면 2차 면접에서 한국사를 갑자기 이렇게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무 또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의 난이도를 보게 되면 기본적 상식을 갖고 준비를 한다라면 뭐 크게 어긋나지 않고 뭐볼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